지난 25일부터 최첨단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벤치마킹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김재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온 듯한 프리미엄 버스 내부는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가림막을 칠 수도 있고 안대도 구비돼 있어 승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신경 쓴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25일부터 도로이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엄 버스가 마수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에 신경 쓴 프리미엄 버스. 승객들 역시 기대감이 높습니다.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존 버스와 달리 전동식으로 좌석을 조절해 누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일어난 고속버스 사고가 있어 안전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비상망치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을 적용한 겁니다. 예,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의 우등 버스를 좀더 보완해서 나온 버스입니다. 우등 버스가 28석이면 프리미엄 버스는 21석이고 가림막 설치나 그리고 개인 모니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더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 좀더 편의성이나 아니면 좀더 고급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버스는 서울 광주 노선이 15대고 그리고 서울 부산 노선은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 제동 시스템과 그 차선 이탈 경보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좀더 안정성 측면을 좀 높였습니다. 지난 고속버스 사고 때 승무사원의 부주의가 컸던 만큼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무사원에도 엄격한 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승무사원분들도 일정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무사고 경력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안정성에 좀 신경 쓴 그러한 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출발한 프리미엄 버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입니다.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